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오늘 제 41회차 난초 여행 물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다들 별일 없으시고, 저 위에 쪽에는 비가 오늘 많이 온다 그러는데, 아무쪼록 뭐 아무 큰 문제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난초 여행을 멋지게 또 오늘도 한번 영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잉기니아라고, 요 아이도 원종이에요. 꽃은 작으면서 다성으로 많이 다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아이예요. 요것도 뭐 저희 집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딱 기르고 있는 거 요거 하나뿐 있습니다. 요거는 부양의 보존품으로 계속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많이 대품이죠. 요 아이도 요 안에 보시면은 일본 전시회 갈 때마다 조그만한 유물 모종을 가지고 올해 제가 작년에도 피웠지만은 올해 작년에 하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저희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세 번째 꽃을 피워 매년 피웠는데. 지금 어린 모종을 사와가지고 약 한, 지금 5년, 6년 전에 아마 사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인터미디하고, 라비아타하고 두 개, 이제, 해가지고, 이름이 카틀리아 엔젤라라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네임이 붙어 있는 아이예요. 아직까지 요거는 입상 기록은 없습니다. 입상 기록은 없고. 저희 전시회 때 아마 피었으면은 저희 부양에서 아마 이따가 입상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부양의 전시회 아직 기간이 없어 가지고 아마 놓치는 것 같습니다. 라비아타 그 셀룰레아입니다. 요 아이도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잠깐 아주 어린 모를 가지고 그 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양에서 선배를 했던 게 저예요. 나비아타인데, 이게 나비아타 누브라 아 누브라 셀룰레아인데, 올해는 무려 네 군데서 나와가지고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 피었습니다. 네 군데서 나와가지고 일곱 송이 피었습니다. 한 군데가 쳐다보면 한 송이가 피어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한 10송이 이상은 한번 피어보겠습니다. 피어보고, 그 옆에 보시면은 나비아타 아메시아나라고, 보이시죠? 저번에도 아마 잠깐 유튜브에 잠깐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메시아나, 이거 특별한 색이에요. 그죠? 보시죠? 안에, 이게, 대만에서 나온 것 같다면, 이렇게 컬러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안 들어, 좀 칙칙하게 나오는데, 일본에서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쪽 받아온 거예요. 분쪽 받아와가지고, 요리 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그래도, 저희들 부양에서 아마, 실을 맺혀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엔시클리아 디포렴입니다. 요것도 아이들이 그 하고, 저희들이 유튜브 해가지고 처음에 난초 여행 물주기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부작입니다. 요게. 부작에 물줬던 아이, 요게 저도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꽃대를 밀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왜안 보이나 그러는데, 저희들은 요게 지금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물주기 여행하면서, 작은 것들은 내가 원체 많이 잘 길러나니까 오시는 구매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달라 그래가지고 판매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막 이게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꽃들 붓기 시작합니다. 그죠? 붓기 시작하죠. 지금 신화도 저희들이 오늘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물에 조금 담글 거예요. 담가가지고 요 아이들은 지금 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담가서 아마 줄 거예요. 담가서 줘가지고
이 정도 큰거 정도 되는 것들만 한 종이컵 한 5컵, 4컵 정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꽃이 나옵니다. 아, 여기도 일단은 저희들이 잘 길러나니까 아니겠습니까? 찜을 했습니다. 찜을 해가지고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요 네임은 잠깐 숨겨 드리겠습니다. 여기 꽃 보이시죠? 그 꽃 나오고 요 뒤에도 보면은 또 신화가 두 개 나와 가지고 저 아이들도 같이 아마 시 꽃이 나올 가능성이 그 전시회 12월 전시회 때 꽃이 같이 아마 동시에 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잘 자랐었습니다. 그죠? 요 아이들 그 지금 제가 유튜브 끝나고 나면은 오늘은 유튜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물을 담글 거예요. 제 작업장이 좀 안 좋죠. 그죠? 이렇게 이 유튜브 첫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아이들이에요. 자, 저희들 보이시죠? 이게 바론 셀프인데 꽝 됐습니다. 꽝 돼 가지고 뭐 꽃만이라도 안 있으면 존재감 안 있습니까? 뭐 봐야죠, 그죠? 저희들 지금 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와네리 무늬종이에요. 보시죠. 컬러감 좋죠. 와네리 무늬종이.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조직 배양하는 데 가는 거면 성공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부양에는 조직 배양하지 않습니다. 신꾼 테나리오 올해 기대를 막 잔뜩 하고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오늘 지금 요즘 되는 것 보면은 꽃대가 어느 정도 약간 자리를 잡고 나면은 밑에 저면으로 아니겠습니까? 물을 조금 주세요. 너무 안 주면은 또 이래가지고 꽃이 골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래가지고 꽃대 나오면은 물에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 스프레이는 절대 주지 마시고, 화분 밑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종이컵 한 컵씩 아니겠습니까? 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아니겠습니까? 금방 커서, 꽃들은 금방 아마 자라나올 겁니다. 꽃대가 물었던 아이들도 너무 말려버리면은, 꽃이 아니겠습니까? 막 위에서 뭐 이래가지고 그 물을 덮어 씌우지만 안 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너무 물을 아끼면은 꽃이 망가집니다. 아, 요것도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이제 요리되는 아이들은 이제 발브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들 2차 이 올해 하나 둘, 세 개나 여기 올해 하나, 둘, 셋, 네 개나 받았습니다. 올해 신화를. 많이 받았죠. 그죠? 아, 여기도 지금 꽃대 막 밀고 나옵니다. 그죠? 꽃대 밀고 나오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아이들도 제가 최고로 기대되는 품종인데, 이때까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금 한 6년 동안 꽃을 한번 못 피웠는데 모종 사오가지고 올해는 이제 꽃들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아가지고 기대에 뭐 정말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몬테아줄 아니겠습니까? 끝내주는 아이, 발브 아니겠습니까? 터질 듯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알바도 부작위 해가지고 부작인데 여기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은 저희들 이게 부작도 아니었으면 나름대로 꽃들 피우면은 멋이 있습니다. 멋이 있고 우리 이제 대형 여기에 목부 부작도 아니었습니까? 이제 지금 벌브가 거의 완성돼 가지고 저쪽 반대편에는 아마 한 3, 4일 있으면 꽃들 밀 것 같아요.
삼사리에서 지금 꽃눈이 이게 봐보세요. 지금 꽃눈이 막 이제 막 자리 잡아가지고 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하나 또 워크라나 핀네. 아, 요 아이들도 저희 집에는 쳐다보면 워크라나 이 처음에 필 때는 세미알바로 요렇게 펴가지고 요렇게 있습니까? 이제 책상에 요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요 나중에 요 쳐다보면 여기만 요쪽만 하얗게 남고 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지금 꽃들은 계속 많이 달고 나오네요. 그죠? 요쪽으로도 계속 안으로 저희들 카탈리아 피던 데 하고 저기 오늘도 좀 이상한 꽃들 하나 피네. 그죠? 저희들도 여기도 부작이 아니십니까? 부작이 이렇게 이제 지금 요 이제 발부 완성돼가 아마 꽃들을 곧밀 거예요. 여기는 셀룰레아는 지금 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올해 이 아들도 이 대만종인데 꽃이 나쁜 품종이 아니고 상당히 좋아요. 대만 품종인데 그게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많이 높아질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사토시가 남겨두고 가나 했습니까? 걸작품들입니다. 이게 저쪽에 이게 교배정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에요. 이게 일반 화원에서 판매하다 재고가 나가지고 버리는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키워나니까 아니십니까? 막 은혜 보답하듯이 아니십니까? 예쁜 꽃들 이렇게 피워주네요. 아, 꽃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꽃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 수명을 대하고 여기에도 이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해는 꼭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꽃들 피고 나서 보니까 세미알바가 도쿄 넘버원인 것 같은데 세미알바가 도쿄 넘버원 세미알바 같은데 요 아이가 꽃이 피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아마 올해는 꽃봉오리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엔젤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시면 저희 엔젤 마크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 지난해에는 물방울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는 엔젤 마크가 들어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겠죠. 그래야 아니십니까? 이게 뭐또 저희 집에서 페롤라 아니십니까? 또그 도쿄 넘버원이 세미알바 도쿄 넘버원이 아니시면 저희 집에서 다니시면 물방울이 하나 또 기대를 해봐야죠. 아, 여기도 이게 지금 꽃이 피었네요. 지금 요 아이들은 지금 막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요 나중에 이게 그잎이잎 이것도 반듯하게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게 펴주고 이래 가지고 저 기지개를 한번 틀어주는 거면은 꽃이 이래 상당히 브라질 게제예요. 이게 저희 집에서 와가지고 지난해에 한번 피고 요거는 올해에서 저희 집에서 처음 핀 아이들이에요. 오늘 저희들 이래가지고 바쁜가게로 이래가지고 물 주는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려하고 지금은 그분 아래로 한 개씩 그 숫자가 적으시면은 분 아래로 종이컵 한개한 컵씩이나 한컵반 정도씩 해가지고 우리 부양톱은 소자재 자리는 한컵 정도 주시고 중자에는 한컵반 정도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자에는 한두컵 정도로 또 주셔도 괜찮고 그래가 밑에서 물을 뭐 꽃대가 약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4,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주세요. 자, 안으로 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나비아타들이 올해 요번에는 이상하게 아니십니까? 조금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핍니다. 퍼프라던데 요 퍼프라더 셀룰리아 셀룰리아는 이제 꽃들 수정을 했습니다. 핑크 돌인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나요? 그죠?
핑크돌인데 저희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밀고 나오는 거 봐보세요. 아무 데나 있으면 여기도 꽃 나오죠. 저희들 뭐 아 여기에 정글킹이 피는데 입속에서 나와가지고 피니까 있으면 조금 이상하게 피는데 이쪽에 바로 정상대로 있으면 두 송이 밀어 올립니다. 이때 제가 사진을 멋지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글킹인데 두 송이가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래도 또 꽃들 물었습니다. 꽃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정글킹은 좀 뭐 많이 피겠네요. 아 요쪽에 나비아트를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놨고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비아타 요 아이는 나비아타 이제 이래가 누브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누브라 거의 누브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에 살짝 여기에 짐 점 하나가 들어갔다고 아니십니까? 나비아타 아니십니까? 누브라 핀셀라예요. 그죠? 핀셀라. 여기에 나비아타 누브라는 지금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피는데도 뒤에 여기에 나중에 요 아이들이 지난해 보니까 있습니까? 아주 색상을 냈으면 여기에 끝에, 색상이 진하게 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뭐 작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한 송이 딸랑 피었습니다. 한 송이 딸랑 피고, 지금 뒤에서도 새 신화를 또 연막 많이 밀어내네요. 아, 여기도, 뭐 그래나 한번 보세요. 여기, 뭐 또 두 송이 또 들고, 여기도 뭐 중, 군데군데 있으면 여기도 뭐 쭉쭉쭉쭉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들이. 여기는 새송이네. 새송이 확장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검은 꽃이 피려나? 저쪽에, 저 안으로도 저희들, 여기도 아메시아나가 하나 지금 꽃을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고 뭐 저희들 다른 데서 요 안에도 보면은 커드리칼라 있습니까? 지금 뭐 열심히 신하고 아직 커드리칼라는 아직 꽃대는 밀어내지는 안 하고 아 여기 잠깐 요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려가야 되겠네. 아. 모닝글로리입니다. 요는 브라샤발라 모닝글로리인데 요거는 아마 저 이름이 지금 빠져가 있는데 저쪽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는 꽃들을 좀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색상이 물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드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꽃들 나와 있고 요쪽에 반대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지금 뭐 한참 안 있습니까? 꽃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도 아메시아나입니다. 아메시아나. 요 아이는 보자 이게 젠마니 쉐미알바입니다. 젠마니 쉐미알바. 젠마니 쉐미알바도 여기도 젠마니 쉐미알바 나오고 있고 아 여기도 젠마니 쉐미알바네 그죠? 그런데 벌브가 저거는 굉장히 길고 요거는 있으면 짜리몽땅하게 그랬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꽃이 상당하게 안 있으면 향이 나는 거 교배종인데 요 모시아이 셀룰리아네 모시아이는 셀룰리아인데 와 꽃이 올해 얼마나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신화 많이 밀리네. 저번에 잠깐 제가 뿌리 보여주죠 그죠? 이런데 어떻게 안 있습니까? 수태를 꽁꽁 늘려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렇게 심은데도, 수태가 안 있으면 이렇게 심은데도 안 있습니까? 막, 물 흠뻑 줬습니다. 흠뻑 줘도 안 있습니까? 뿌리 잘 갑니다.
여기 콩칼라 있습니까? 제대로 된 아이들 올해 지금 번식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나는 이거는 어느 정도 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려고요. 지금 여기 오늘 제가 그 41회차 안초행 물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지금 쭉 보면서 하는가 하니까 대체적으로 난초여행을 그쭉제 따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올해 여기저기서 꽃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들려와가지고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또뭐 했던 보람을 느끼고 끝까지 12월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올해 우크라이나 난초여행 우크라이나 물주기 제가 끝까지 가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양의 꽃 커튼입니다. 자, 멋있죠? 이런 맛에 제가 꼭 키웁니다. 자, 진짜 정말 예술 아닙니까? 그죠? 자, 저쪽으로 반대편에도 한번 돌겠습니다. 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게 다 꽃인가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요런 꽃들 아직까지 못 보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볼보필름 엘리자베스 아닙니다. 아마 국내 최고로 피었을 거예요. 요쪽에 하나가 보이던 거 잠깐 출장 갔다 와가지고 지금 몸 회복 상태, 그죠? 지금 요 아이들은 그거 하고 나서 다음에 요거 끝나는가 동시에 이제 바깥에 아니십니까? 제가 꽃대 한 무게 동시에 피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죠? 바깥에 요런 아이들 한 다섯 개가 또 있습니다. 또 해가지고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빗길을 피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초여행 제 41회차 난초여행 물주기 여기서 오늘은 이제 종료하는 걸 하고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토요일 날 제가 이번에는 조금 저렴한 거를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안 있으면 6시 돼서 저희들이 방송에 나가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없는 품종을 가지고 아니십니까? 또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나갔는데 아니십니까? 그걸 또 내놔라가나 뭐 힘드니까 바로바로 아니십니까? 그때 바로 해가지고 먼저 뭐 선착순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좋은 품종 많이 이래가지고 뭐그 수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